함께 불렀습니다. 나는 언제 대창화할 수 있는 곡을 만들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며 생각을 했던 게 작년 말에 단독 공연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있는 노래도 저는 떼창용 음악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멋져요. 아주 좋은 목소리 들렸어요. 이제 단 두 곡을 남겨두고 있고요. 지금 저한테 화내신 거예요? 완전 좀 무서우셨어요. 네. 네, 두 곡을 남겨두고 있고 여러분의 귀가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는 저도 좀 아쉬우니까 적당히 늦지 않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하고 기분 좋게 앵콜을 받는 거죠.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있잖아요, 저희에겐. 아쉽지 않게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왔고요. 아, 어떡해! 아, 너무 행복해요. 아, 이렇게 웃긴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전 너무 아쉬워요. 무슨 말이야?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양이라는 가장 최근 된 신곡입니다. 제목을 미제로 하고 지난 5월 공연달에 불렀었는데 관객분들이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양이라는 이름을 함께 붙여주셨어요. 처음에는 뭔가 방청소 하라니까 방청소하기 싫어지는 사람처럼 양 말고 다른 이름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주신 것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양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들려드릴게요. 내가 잘못했어요. 여기 두고 가지 말아요.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사랑만 줘. 사랑만 줘. 잘못했어요. 여기 두고 가지 마요.